장비를 정지합니다. 이게 도대체 뭔가요?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현재 시각 내일까지 바라보는 전시를 오래 보신 분들 알겠죠? 바로 토요일 새벽 5시 배드워즈 업데이트 날입니다. 자, 이번 업데이트는 제가 쭉 봤는데 굉장히 엄청난 세 가지 변경점이 있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신규 키트 추가. 패치노트를 딱 보면은 약간 뭔가 얼음 관련된 능력 같죠? 얼음 칼 들고 있고 약간 트위티처럼 킬 해가지고 능력 올라가고 상대방 얼려버리는 그런 능력이라고 하는데 일단 저도 안 써봤거든요. 바로 써볼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눈치 채신 분들도 있을 건데 바로 이번 주 무료 키트에 비키퍼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와, 이거 엄청나거든요 진짜. 이게 왜 엄청난 거냐, 여태까지 이제 배틀패스 키트가 무료로 나온 적이 없었어요. 앞으로 다른 키트를 약간 무료로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바로 이 럭키볼럼으로 바로 옆에 보면은 안녕하세요 스카이워즈라는 모드가 새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거 원래 하이픽셀 있던 건데 여러분 제가 또 하이픽셀 MVP 플러스도 있고 굉장히 이런 게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런 거 자신 있습니다. 바로 갑니다. 자, 일단 스카이워즈 모드에 입장했는데요. 야 뭐야, 저기 두 명 왜 나 혼자야? 이 망게임이고. 잠깐만, 혼자 아니구나. 너 언제 왔니? 자, 일단 이거 찬 다음에 자, 스카이워즈 국룰 무조건적으로 중앙 먼저 갑니다. 중앙에 좋은 템이 더 많아요. 이걸 모르는 초보들은 거기 있으라고. 제 겁니다. 그렇지.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맞다. 자, 오? 상자 딱 열어가지고 엔더 진주랑 파이어볼. 어림도다. 뉴 스카이워즈네. 이거 아까 마크에서 해본 것 같기도. 아, 온다. 싸움이다. 공격 당하는 중. 오케이, 잘 싸워. 어이 친구, 피 빠졌지. 일로 와. 한 대만 맞아. 그렇지, 잡고. 너도 일로 와. 너도 일로 와야지. 어디 가니? 그거를 먹으면 안 되지 이 친구야. 그렇지, 이 기회. 야, 근데 왜 게이지 안 올라? 일로 와. 잘 가. 풍선 하나야. 약간 스카이워즈의 문제점이 풍선 이게 세 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밖에 안 나와. 자, 이런 데 가가지고 또 파밍. 파이어볼. 오지 마세요. 일로 와. 오지 말라는 거 취소. 그렇지. 야, 3킬. 자, 일단은 중앙 먹었습니다. 오면은 그냥 바로 유도미사일. 죽어라 이 괴물이야. 싸움이야. 나도 껴야지. 그렇지. 아, 너희들끼리 싸워준 덕분에 아주 우승 쉽겠구만. 일로 와 너도. 난 못 지나간. 나가. 야, 능력을 못 써봤는데 경상을 어떻게? 이건 진짜 약간 내 경상. 무조건 스카이워즈는 중앙이야. 스카이워즈는 무조건 중앙이야. 자, 바로 먹어. 바로 먹어. 블럭 나오죠. 블럭 나온 거 먹고 바로 중앙 달립니다. 중앙 나와가지고 안돼, 거북만 두 개 떴어. 이럴 순 없어. 중앙 가. 죄송해요. 안 죄송해 임마. 안 죄송해. 야, 왜 자꾸 도망가. 왜 자꾸 도망가 이 친구야. 도망가. 도망가지 마. 맞서 싸워. 그렇지, 컷. 야, 넌 또 뭐야. 일로 오세요. 이제 제 겁니다. 선생님, 내 키를 그렇게 뺏어먹으면 어떡해요. 일로 오세요. 나무칼 갖다 드렸어. 죄송합니다. 나무칼이에요. 나 왜 다이아몬드 칼 안 써. 아, 좋은 게 안 뜨는데. 잠깐만, 이거 망했는데. 이거 갑바 상태 이거 좀 심각한데요. 나이스. 다이아몬드 신발이랑 석궁적서 나이스. 야, 요 정도면 솔직히 이겨야 된다. 야, 이건 또 뭐야. 저 이거 스카이블럭 맞죠 이거? 나 왜 여기서 스폰되냐? 이거 버그야 뭐야. 야, 나 왜 관전이야. 뭐야 이거. 형님들 게임하지 말아봐. 야, 나 들어왔는데 왜 나는 게임 안 들어가죠? 야, 나는 왜 이거 뭐야, 버그났어. 오케이, 드디어 나도 팀원이 있다. 드디어 정상적인 게임을 할 수 있겠군. 이 배드워즈라는 게임. 자, 됐어. 바로 양털 여기 뭐지 이거? 잔디 한 다음에 바로 중앙 가. 무조건 중앙 간 다음에 또 파밍. 무조건 중앙 가야 돼. 중앙 가서 파밍을 최우선적으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거 다이아몬드 2가 나왔으니까 바로 가르쳐주고 일단은 뭐든지 다 먹습니다. 스카이워드 제1의 원칙. 자, 에메랄드 칼 이제 프리즌 스워드로 이게 변경이 되어야 되는데 왜 안 됐냐? 야, 내 400 로벅스 내놔. 좋았어. 야, 중앙에 있는 거 상자 다 됐고. 아, 다이아몬드 칼 일단은 먹어줍니다. 왜냐? 다른 사람 먹으면 안 돼요. 오케이. 아이고, 다이아몬드 칼 이렇게 많지? 야, 다 칼 4개. 초반에 중앙 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고야, 이 친구는 저승길 가야지. 그치? 장비를 정지합니다. 이 친구 꼈어. 어떡해. 자, 일단 새로운 게임에 들어왔는데 이거 뭐야? 야, 상자 있다. 안 되잖아. 아, 이거 그거나 원래 마크 베도즈 있던 거. 상자랑 엔더 상자. 이건 이제 어디에나 있어가지고 약간 아이템 안전하게 복원할 때 약간 엔더 상자 쓰는 그런 거.
아, 이것도 샀구나. 어쩐지 스타워즈에서는 이 프리안과 네, 키트 능력 발동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럭키블러 모드로 리뷰하러 왔습니다. 자, 갓발 맞추고. 오, 뭐야. 안녕하세요. 스노우볼 상점에 나왔어. 아, 맞네, 이거네. 아이스 소드 에메랄드 6개야? 뭐야. 무조건 에메랄드 6개 온 다음에 저거 먼저 업그레이드해서 아이스 소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이아까지 이어줄게요.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럭벌을 못 참지. 쿠쿠루 빙뽕. 안 돼, 나 쓰레기 나왔어. 이 친구는 누굴까? 안녕. 툼, 툼. 어, 뭐야, 맞네. 데미지 주니까 오르네. 오케이, 드디어 여기서 능력 쓸 수 있구나. 아주 좋소. 상자에 보관해 둔 거 바로 꺼내고 아이스 소드. 오케이. 오, 영롱해. 오케이, 이거지. 이게 그냥 얼음 칼이지. 이게 에메랄드 칼 대신 나온 거라 가지고 데미지는 적어도 다이아몬드 칼 이상이거든. 야, 일로 와. 우와, 데미지 뭐야? 40몇 나오는데요? 오케이. 오, 레벨 떠버렸어. 오, 헤이즈 블레이드가 떠버렸어. 이러면 안 되는데. 오, 능력이 발동됐어요. 뭐야, 표시 생겼는데? 야, 이거 얼음 칼 리뷰해야 되는데 레벨이 떠버리면 어떡해 이거. 내가 이거 레벨이 훨씬 더 좋을 거거든? 오, 이것도 뭐야. 야, 최강의 칼 두 개가 다 모였다. 이게 뭐 하는 거야? 밥을 부셔버릴 거야. 이 기지대 제 겁니다. 제 마음대로 팔 수 있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데미지 테스트, 데미지 테스트. 자, 일단은 얼음 칼은 34댐. 근데 바바 칼은 56댐. 역시 이게 비싼 거는 이유가 있어. 야, 이게 진정한 스노우볼이지. 오케이. 야, 8개까지 맞춘 다음에 갑옷을 사자. 너도 일로 와. 난 여기서 빠져나가. 반동이다! 야, 안 돼! 우리 팀!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하면은 아, 어는구나. 맞네. 야, 죽일 생각 없었는데 뭐야? 에메랄드 몇 개야 저거? 죽일 생각이 없었는데 왜 굳이 죽는 거지? 오, 뭐야, 이거 피해. 이 약간 롤에 있는 스택 같은 게임이죠? 자, 스택을 채우면 이제 적이 엄청나게 늘어집니다. 뭘로 때리든 상관없이. 이번에 상점이 이제 눈덩이가 추가됐군요. 자, 눈덩이 사. 이 눈덩이로도 스택이 추가가 될 것인가. 야, 눈덩이로 스택 차는지 보자. 얘들아, 실험하자. 나랑 같이 재밌는 실험할 친구. 죽었어! 자, 눈덩이로 실험 한번 하겠습니다. 오, 스택이 차. 어, 죄송해요. 이거나 먹어라! 자, 스택. 자, 스택 채워가지고. 오호! 응, 아니야. 응, 아니, 안 주고. 야, 이거 파란 팀 침대 있고 노란 팀 침대 있는데 나 혼자 어떻게 찾았어 이거. 안녕하세요. 오케이, 에어드랍이다. 니들 오면 죽음이야. 이 바박아, 어? 이 불바다가 안 보이느냐. 장비를 정지합니다. 이게 도대체 뭔가요?